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입니다. 센서 시트입니다. 2023년 6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우프카 댐에서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지역에는 포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피 장소에 포격을 감행해 이 과정에서 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9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카우프카 댐 파괴로 인해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최전선 진지의 침수로 인해서 드니프로강 전선에서 5에서 15km 지점까지 철수를 한 모습이고요. 또한 7공수사단과 22군단의 경우에는 갑자기 범람한 드니프로강으로 인하여 인력과 장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IAEA가 밝혔습니다. 크레미나 인근에선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레미나 남쪽 32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레미나 남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응하여 루안스크 후방 지역으로 은밀히 투입하여 각종 사보타주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8일에 바흐무트 주변에 제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바흐무트 북서쪽 6km 지점에서 약간의 진격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북서쪽, 서쪽, 남서쪽 방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약 8만 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경계선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큰 교전이 발생했는데요. 모두 아브디브카 인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현재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은 공세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이에 대해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4일 이후 광범위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3개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시도하였습니다. 3개 지역은 바흐무트, 도네츠크, 자포리자 경계, 자포리자입니다. 특히나 남부전선을 중심으로 상당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요. 러시아군은 이에 대해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리키브 방향으로 대규모 우크라이나군이 확인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제42차량화 수총사단과 제58재병연합군을 중심으로 오리키브 방어선을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지역의 첫 번째 방어선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반격으로 인하여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제공한 레오파르트2 전차 한 대를 잃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긴 했지만 미국이 밝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작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서방 장비의 손실이 누적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남부전선 대반격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공격을 격퇴한 러시아군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은 이번 전투에서 지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생각보다 견고하여 이것을 뚫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9월에 시행했던 가을 반격 때는 여러 기계화요단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공세작전을 수행해 성공했습니다. 허나 이번에 진행된 남부전선 공세에서는 대규모 기계화 여단이 들어가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크라이나는 12개의 반격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개의 서방장비와 3개의 동구권 장비로 구성된 반격여단인데요. 이들이 전부 남부전선으로 간 것이 확인되지가 않아서 이 반격여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공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남부공세가 1차적으로 러시아군에게 막힌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